구설을 타는 사람들은 대개가 두 가지로 나누면 착한 사람, 오지랖. 남의 일에 굳이 참견해서 콩나라 판나라 그냥 좋은 마음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싶어서 참견할 때 따르는 경우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좀그 구설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유독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아, 특징이 있죠. 우리 꽃님들, 시청자분들, 주변을 한번 이렇게 제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떠올려, 연상을 해봐. 내 주변에 쟤는 딱히 나쁜 애는 아닌데, 구설을 겁나게 타고 다닌 어떤 모 친구가 있을 거야. 주변에 한두 명이라도. 왜 그럴까 떠올리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구설이 유독 따르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단 사주를 만신의 눈으로 보면 구설 시비가 들어있어. 운에서. 그러니까 쟤는 항상 남 흙탕물이 튀는 게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만신의 무속에 해당하는 거고, 일상적인 평범한 걸로 설명을 하자면, 어떠한 빌미를 제공해. 구설을 탈수 있는 성향이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보통 구설을 많이 안 타는 사람은 명확합니다. 모든 업무 처리나, 태도가 선이 정확하다는 거야. 그래서 명확하다는 거예요. 우리 둘이 친구, 사선 안 받습니다. 우리 둘이 상사, 관계, 안 받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 정확합니다. 근데 구설을 타는 사람들은 대개가 두 가지로 나누면 착한 사람. 오지랖. 남의 일에 굳이 참견해서 콩나라 판나라 그냥 좋은 마음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싶어서 참견할 때 따르는 경우와 두 번째는 못되게 하니까 따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 좀 못돼 처먹은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세 번째는 사주에 구설이 따르는 사람. 이거는 그냥 인기가 너무 많아도 구설 따르잖아. 그쵸. 너무 뛰어난 사람도 공공의 적인 세상이잖아.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부러우면 살 맞고 완벽하고 진짜 멋있으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연예인 누구 보면 빨간색 발랐다고 지랄이고. 어깨 여기 조금 보였다고 해프다고 지랄이고. 그냥 걔는 인기쟁이. 응? 핵인싸. 그러니까 이제 구설이고, 그거는 조금 유명인으로서 유명세를 타는, 네, 즐길 행복한 수, 구설. 즐길 수 있는 구설이야. 근데 앞에 1번, 2번은 이제 이를 갈아야 되는 구설이니까, 명확한 자기 태도를 가지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오해를 할수 있고, 상대방이 착각을 할수 있게. 근데 그거를 또 이용하는 거. 줄든 말든 흘리고 다니는 거. 응? 그러면 이제 썸이냐, 이거는 골 때리면서 사람도 뚜껑 날아가게 하죠. 그러면은 또 욕을 먹게 되죠. 요거까지도 귀엽게 볼수 있어. 근데 이제 못해 처먹은 경우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내 것만 찾다 보면은 구설의 종류에서도 평가가 있잖아요. 평가에 대한 구설. 인기쟁이여서 따르는 구설하고는 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구설이 따르는 사람한테는 구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언행의 실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명확한 행동에 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였든 악의였든
악의적이었든 상대가 느꼈을 때 불편하고 불쾌하고 정말 야비하다고 느꼈을 때 구설. 그리고 범죄 행위에 가깝게 모질게 했을 때도 구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인성을 갖추지 못해서 발생하는 구설의 성향이 있고 상당히 오지랖이 넓어서 구설을 타서 화해시켜놨더니 둘이 편 먹고 내가 중재 역할한 나는 병신되고 이런 식의 구설이겠죠. 나머지 세 번째는 핵인사. 그래서 인싸에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구설이고. 네, 여러분은 어떤 구설을 타고 계시나요? 구설 10의 대립 다툼은 한해의 운에도 들어있지만 언행의 행동에서도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좀 더 유한 것도 필요하지만 명확하고 현명한 자기 처세. 자기가 처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비와 구설 대립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지혜롭게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매너이고 예절이고 요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한 번 정도 잘 새겨 들으시고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질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견딜 수 없고 못된 인간을 만나서 불똥이 나한테 치는 경우는 또 만신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부적 정도, 비방 정도를 쳐서 나의 더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위험한 술을 곱게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살아봅시다. 네, 오늘도 또 깊은 명언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설 없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빠바!